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다시 연결해서 인보이스 아이템 부분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 좀 닫아 놓을까요? 닫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조금 달라진 점이라 한다면 보시다시피 상품 카테고리 코드도 좀 이렇게 바뀌었고, 카테고리가 ABCT1으로 돼 있죠. ABCT1이라고 하는 것은 Asset Backed Cryptocurrency, 자산 담보부 화폐 타입 1번이란 말이에요. 우리 네임은 스탠다드 커런시이고, 프라이스가 있죠. 프라이스는 데시말 해서 1123.45란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표준 화폐 1립과 한국 원화 간의 교환비가 1대 100, 1123.45라는 의미죠. 그죠? 그리고 요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하드코딩을 했습니다. 그죠? 하드코딩을 했습니다만은 밑에 있죠. Below is hard-coded. 위에 이 문장 보시면은, 하지만 나중에는 하드코딩 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을 계산하는 혹은 환율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실시간 매초마다 혹은 뭐에 아이템셋을 구성하는 그 시점마다 새로 값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1분 전에는 1123.45였다가 지금은 46이거나 56이거나 뭐 1124가 되거나 등등 계속해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템 세트를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런 의미 없이 퀀티티가 제로인 아이템 셋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요건 또 마찬가지 하드코드 해서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 만들어 둔 코드를 그냥 그대로 재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보이스 아이템들이죠. 인보이스 아이템즈에 있는 아이템 아이디들의 숫자에 따라서 요걸 조정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구성하는 과정까지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항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해서 이렇게 인보이스를 구성을 합니다. 인보이스 구성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인보이스 구성하고, 인보이스에 달라진 거, 이전과 달라진 것은 이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르다는 거. 이전과 지금은 환경갭이죠. 환경갭, 그러니까 내가 홍길동이, 만약에 들어서 홍길동이 자신의 원화를 표준화폐로 교환하려면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때 홍길동은 구매자가 돼요. 구매자가 되고, 표준은행 홍길동이 속한 지점, 특정한 수풀 지점이죠. 특정 수풀 지점이 판매자가 되고, 판매 상품은 뭐예요? 표준화폐죠. 표준화폐가 됩니다. 잠시 딴 생각을 했어요. 자, 요렇게 요게 그래고, 요런 그래가 그냥 그대로 이전의 상품 그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인보이스 구성을 하고, 인보이스 우리가 출력을 했었나요? 잠깐만 터미널을 열고 보겠습니다. 데모 인보이스, 예, 인보이스까지 다 출력이 됐네요. 출력이 됐습니다. 잠시 닫아놓고. 지금 키보드가 잘안 먹히고 있어요, 제가. 레저도 하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레저는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 달라진 게 뭐냐니까 요 퀀티티 항목이 추가됐어요. 퀀티티 항목이 어떤 의미를 역할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레저를 열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저가 어디 있던가? 레저 보시면은 이렇게 퀀티티가 하나 추가돼 있어요. 수량, 그죠? 수량도 같이 뽑아 볼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 퀀티티는 표준화폐 그래스만 사용되도록 구성합니다. for ABC trade transaction.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테스터를 열고 해서 레저 났습니다. 이 레저 보시면 이렇게 amount 금액이 5617.25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T1이죠. T1을 몇 개를 사느냐니까 다섯 립. 그죠? 퀀티티가 5로 돼 있죠. 다섯 립의 T1.
가선리버의 T1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죠? 바이어는 홍길동이고 판매자는 한경면 수풀에 할당된 한경갭이 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를 조정하는 겁니다. 한경면의 밸런스 시트인데,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조정하는 건 따로 없고 그냥 바로 밸런스 시트에다 가볼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뺐습니다. 왜냐니까 대차대조표가 계속해서 갱신된 기록을 로그로 남긴다면 그게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제거하고 밸런스 시트 하나로 뭐라고 해야 되나? 밸런스 시트 하나가 인컴 스테이트먼트 기능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한번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프리로드에서 한경면 갭에서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갭 밸런스 시트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그냥 밸런스 시트가 아니라 갭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경 갭 FR 불러왔죠. 파이낸셜 리포트 여기에 갭 밸런스 시트를 체인지 셋을 구성하고 그죠? 체인지 셋에 이렇게 캐시 항목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나요? 그러니까 표준은행이 홍길동에게 표준화폐를 판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은 것, 한국 원화를 받았죠? 한국 원화를 받은 것은 캐시로 들어가는 거죠. 캐시로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표준은행이 표준화폐, 타이원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공하는 거니까 데시말, 서브트랙션입니다. 빼기. 위에는 더하기, 밑에는 빼기. 그죠? 이렇게 해서 한경면에 할당된 파이낸셜 리포트에 갭 밸런스 시트를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조정된 내용을 볼까요? 너무 빨리 빛의 속도로 들어갔나요? 다시. 복사가 제대로 안 됐군요.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결과를 어떻게 보면 갭 밸런스 시트에서 결과가 밑에 있군요. 일단 프리로드 한 겁니다. 프리로드에서 불러왔죠. 갭 밸런스 시트를 불러온 거. 프리로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 부분 있죠. 밑에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지금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실행하면은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볼까요? 갭 어카운트 T1이 마이너스 5.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판매했는데 잔고가 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5.0이 됐어요. 나중에는 잔고를 좀 넣어야겠어요. 넣고 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캐시가 5617.25가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이 화폐의 단위가 무엇인지를 Manhattan의 유닛, KRW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길동은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은 반대가 되겠죠? 마찬가지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를 열어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홍길동은 현금은 마이너스 5617.25. 그죠? 마이너스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것도 잔고가 있었어야겠죠? 물론. 잔고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직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표준 화폐를 구매한다는 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플러스 된 것은 갭 어카운트 T1 화폐가 5, 데시말 5입니다. 서로 단위가 달라요. 표준 화폐는 NIB입니다. 5NIB이고 캐시는 원이에요. 원 KRW. 그죠? 자, 요렇게 해서 표준 화폐의 거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식으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식으로, 엔화로, 중국에서는 중국 위안화로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에피소드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요 체크 있잖아요. 체크. 체크가 무엇인지, 역할과, 그리고 FRX, Foreign Exchange Rate입니다. 그래서 환율이에요. 이 환율을 일단 임의로 환율, 이게 환율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상정을 해서 환율로부터 정보를 불러와서 우리 좀 전에 봤던 테스트에서 그냥 값을 이렇게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스 했잖아요. 이 프라이스가 환율이에요. 이 환율을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Foreign Exchange Rate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별도로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또한 한번더 살펴봐야 될게 레저버예요. 레저버. 레저버는 뭐냐니까 우리가 레저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에서 if citizens all over the world are using the
유진 갭, 갭을 이용한다면은 그죠? 어. need use gap. 그죠? 또 전 세계 시민들이 다 갭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할 필요가 있다면은 먼저 first of all, we need a large money pool. 커다란 money pool이 먼저 구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태국의 바트화라든가 뭐 필리핀의 페소화라든가 뭐 미국 달러, 엔화, 위안화 등등 각국 화폐로 구성된 머니풀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는다더라도 내 계정에 있는 한국 원화로부터 일본 돈 엔화가 인출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풀에 일본 엔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표준 화폐를 일본에서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